1975년 독일 국가대표팀 감독을 시작으로 영국 태권도협회와 독일 태권도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와 유럽태권도연맹 중심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어린이 태권도 대회를 개최해 오면서 어린이 태권도에 큰 관심을 가져 2011년 세계어린이 태권도연맹을 창설 초대 총재를 맡아왔습니다. 태권도 지도자와 제도권 홍장가로 독일과 유럽 등지에서 태권도 보급에 앞장서며 태권도 세계화와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과 국기 태권도 유네스코 통제 시동에 크게 기여한 태권도의 거장이었습니다. 태권도 세계화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서 한 시대를 열었던 우리 박순환 대사부님의 로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박순환 대사부님의 열정과 태권도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총재님은 비록 홀로 떠나셨지만 60여 년에 걸친 총재님의 태권도에 대한 특별한 희망과 함께 경고 인증철학을 구현해 힐링 건강 산업과 어린이 돌봄을 위한 태권도 과업은 총재님의 그간 이루어내신 국적 위에 영원히 기억됩니다.